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친구들과 함께 종이를 접는 종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자를 한번 첫 시간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색종이를 준비하시고요. 저는 뒤에 꽃그림이 있는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사각 주머니를 만들 건데요. 먼저 삼각형을 만들고 다시 펴서 반대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펴서 네모접기 한번 꼭지점을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반대도 네모 선이 다 나와 있죠. 이거를 사각 주머니를 만들 건데요. 여기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을 잡아서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지요. 바닥에 내려놓고 꾹. 우와. 사각 주머니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열려있는 부분을 반 접고 펼쳐서 다시 반 접고 여기에 반 접고 아래로 접고 자, 반대편도 해볼까요? 여기에 반을 접고 펴서 다시 반, 다시 아래로, 다시 반. 자,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옆으로 밀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옆으로 닫아주시면. 자, 이번에는 꽃 모양이 나왔죠? 여기서 한 장을 잡아서 반을 접었다 필게요. 접었다가 펴서 여기 꼭지점 보이시나요? 꼭지점까지 갑니다. 반대쪽도 꼭지점까지 가서 만나줍니다. 반대쪽도 자, 세 군데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를 다시 내리고 자,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반 내리고 펴서 여기 꼭지점까지 갑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 그다음에 여기 꼭지점을 여기 꼭지까지 왔다가 자, 다시 펴주고.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얘를 살살살살살살 펴줍니다. 펴고 살살살 눌러주십니다. 우와! 손잡이가 있는 상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만들기 쉽죠? 자, 친구들도 이런 여러 가지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